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는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저희가 대한민국의 통합돌봄의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연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정책 과제를 발굴을 하고 복지부와 그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장 정책 세미나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갖고 상지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의료경영학과 학생들이 앞으로 건강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이제 정책에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움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슈로 여러분들과 만났고요. 결국엔 돌봄이 필요한 이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내 집에서 내 동네에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경영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